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많은 정도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어떻게 아니냐고. 전체 지금 대출 나간 것 중에요 70%가 다 정책금융이에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참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지금 다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다. 뭐 더 넘어서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은 뭐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꿈틀거렸다는 거는 사실은 뭐 지난해 초부터 사실은 정부가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계속 돈을 쏟아부니까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40조 원이 다 손이 되니까 좀 잠깐 또 가라앉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가지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막 대거 이제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연초부터 꿈틀거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완전히 어쩌면 한참 막 부동산이 막 활활 탈 때 2020년, 21년 상황을 도리어 더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과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지금의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대책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그것을 의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책을 한 겁니까?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정부가 무슨 일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조건이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인구 고령화가 계속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또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고금리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막 달렸잖아요.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21년 하반기까지, 어쩌면 2022년 전반기까지 막 집값이 막 엄청나게 막 올랐는데 이게 그 상당 부분은 이제 정책 실기 때문에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고 또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 금리를 막 높이니까 드디어 이제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였는데 그러면서 뭐 잘 아신 거 둔촌 주공 사태부터 나고 뭐 이러면서 부동산 PF가 막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아이 뜨거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라이언 일병 살리기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 담당자들은 적어도 요거 정도 살짝 살리고 그래도 연착륙을 좀 시켜야 되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상당 부분 지나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예요. 선의로 생각할 때 좀 더 이제 가면 그 정도가 아니라고 좀 약간 의도가 있게 좀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좀 잘 못해서 그런 경우, 실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좀 많이 띄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요즘에 와서는 좀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부동산 PF 문제들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좀 뭐 시한폭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돌아온다. 관련된 PF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건설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건설 분야에 들어가는 투자, 우리 건설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GDP로 보면 이제 그 속에 보면 뭐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우리 순수출 수요가 있는데요. 투자 수요 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설비 투자, R&D 투자거든요. 그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제가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우리가 건설 투자 위주로 이 경제를 이끌어 가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왜냐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이 글로 몰리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계속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또 계속 주택가격은 계속 띄우는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이 소위 얘기하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것이 또 큰 문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딱 터지면 아,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 당장에 그게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막 어렵다. 지난해는 1.4% 성장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막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건설 쪽에 계속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거품을
빼도록 그냥 내버려 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쓰러지게. 당연하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 그게 건전한 시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현 정부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시장 자율에 맡기는 시장 친화적인 경제 운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부동산 문제가 딱 터지니까 막 적극적으로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정부도 지금 나오는 톤을 보면은 좀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나온 정부의 대책 지금 먹히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먹힐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썼어요. 이제 크게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 정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규제와 관련된 거. 규제를 이제 어느 정도 조이냐, 푸느냐 이런 건데 생각해보세요. 서울 이런 지역에는 뭐 여러 가지 규제 지역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분양 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뭐 얼마 동안 이렇게 준다든가 또 이 전매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 풀어졌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뜰 수밖에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와 연계해서 이제 세금 있잖아요. 세금. 세금도 많이 깎아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까지도 이걸 갖다가 뭐 상가구 이상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더 이상 안 하겠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총선 이후에는 도리어 또 민주당 야당 쪽에서조차도 아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뭐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 그럼 똘똘한 채로 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그런 또 경향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출을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가지고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돈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막았느냐. 20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무려 40조 원을 풀었어요. 네. 40조 원을 풀었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 돈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가가지고 그만큼 총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것도 더 많이 가지고 가라고. 우리가 DSR이라고 있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debt service ratio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연간 소득 대비 그러면 총 부채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40% 이상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한 번 더 시작해가지고 아니 이걸 젊은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50년 만기로 막 해요? 50년 만기 같은 경우는 34세 미만 그리고 또 이제 40년 만기까지도 막 늘려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만기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 이전에 30년 만기 이상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막 늘려가면서 거기다가 막 특례라는 이름으로 해서 막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가장 소득이 취약하고 자산도 많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용이 나쁜 사람들 돈을 빌려주다가 터졌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근데 그분들한테는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DSR을 다 우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돈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집 사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해 이제 9월 정도에 소진되니까 다시 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아니야 또 그랬겠죠.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로 27조 원을 막 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풀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뭐 계속 부동산 PF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월 1일부터 사실은 이제 2차 이제 그 스트레스 DSR 이제 그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과 금리를 그래서 뭐 1.2% 포인트를 초과 더 이제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금리를 더 이제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갖다 9월 1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두 달 동안에 사람들이 와 이게 막차다 해가지고 우르르 돈을 막 이제 빌리기 시작을 하고 그거 가지고 집 사러 가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7월하고 8월에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많은 정도의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그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 책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사실 정책을 잘못해 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뭐 특례가 됐든 이런 보금자리 특례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산 젊은 분들 그분들은 지금 와 내가 그때 그렇게 무리해서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올랐네 어 나 잘했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몇 분들만 그분들 그런데 아무튼 좀 더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해야 집값이 오른 건 틀림없죠. 네. 그죠? 집값이 올라 정부에서도 아니라고 그래 정책금융 때 오른 게 아니래 내가 지금 잘해도 가져왔는데 무슨 박상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의 정책금융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복합적인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이분하고 가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냐고 전체 지금 대출 나간 것 중에요 70%가 다 정책금융이에요. 이분 아 9억 이상은 안 빌려줬다 그러니까 또 아니다 이래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9억 미만인 걸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럼 나머지 그 판 집주인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까지 더 비싼 집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쇄 작용, 도미노 효과에서 다 집값을 띄웠잖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분들이 이거 정책을 하고 계신지도 정말 죄송하지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전혀 문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정말 이 걱정이다. 이분이 하다못해 우리 지난 7월달, 8월 계속 이제 소위 부동산 합동 장관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7월까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현재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게 뭐 이건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면서 지금 공급이 평년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8월달 20일 지나가지고 8월 8일 날 종합부동산 대책이라고 내세웠는데 그것도 수요 대책은 안 세우고 공급 대책만 탁 내세운 거예요. 근데 공급 대책을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공급 대책이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센 팔 테니까 지금부터 10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40만 7천 호를 진다는데 뭐 6년 동안 짓겠다는데 무슨 6년이에요. 사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 짓기 시작하면 10년도 더 걸리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제 특례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제 올 연초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 연간 합산 소득이 뭐 1억 5천까지 하고 뭐 그리고 주택가격이 9억 미만인 경우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걸 다시 또 올려서 2억으로 하고 내년은 뭐 2억 5천이라고 이렇게 계속 올린다고 했어요. 말이 그렇지 젊은 부부인데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갖다 뭐 1%대 그리고 아주 2% 괜히 낮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겠어? 정말 부자들 일부만 정말 가능한 그러한 대출이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어, 나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젊은 사람들은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내년 후년 그 다음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결혼할 나이가 되고 또 아이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새 집값은 더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으면 그러면 이게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집값을 갖다가 내년에도 한다고 해요. 내년 27조 한다고 그러고 막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도 이 부부 합산 소득을 더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좀 낮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제가 따져보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득이라고 해요. 금리가 상당히 싸니까. 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그 사이에 내년에 그 돈을 빌려야 될 사람은 그 사이 1년 사이에 집값은 몇 억이 올랐는데 이게 얘 때문에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도리어 점점 더 결혼 못하고 아이를 못하게 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마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아니다. 이미 똑똑한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에 대해서 막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핑계 대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쓰냐.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결국은 이 부동산 업자를 위한 정책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 또 일부 뭐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지. 이게 어떻게 일반 국민을 위한 거고 중산층을 위한 거고 젊은이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샀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서 뭐 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휴 잘 샀다. 또 못 산 분들은 지금 아유 아깝다. 좀 아유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아마 후회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가격대가 나중에라도 하락하지 않고 지속이 유지가 돼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신 분들도 이게 꼭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것도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외부적 충격 때문에 마치 우리 그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미국에서 그래서 집값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위기로 가는 거나 1990년에 일본에 소위 얘기하는 그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그것도 주식 가격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이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2022년까지 집값이 떴는데 거의 2021년까지 떴거든요. 거기 시작이 2016년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2017년부터 시작했고 일선도시 같은 거의 3배 똑같이 올랐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바람을 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것까지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이제 바람이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아버렸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 두 가지 제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이게 소득 대비 이제 주택가격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5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30, 40배도 돼요. 뭐 베이징이나 이런 뭐 상하이나 황저우 이런 데는. 그래도 거기가 최근에 2021년 이후에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최근 데이터를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우리 OECD 국가들 보잖아요. 소득 대비로 보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아니면 일본 동경이나, 동경은 뭐 원래 이제 집값 떨었다 치고 아니면 런던이나 아니면 뭐 뉴욕 같은 데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금액은 비싸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 한 12 정도밖에 안 돼. 12배. 12배. 우리는 그거에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연소득의 12배.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걸린다는 거 아무것도 먹지당 먹지당 쓰지당 우리는 25년 걸린다. 한번 생각해도 진짜 그런가. 정부에서는 한 10배 남짓이라는 거예요. 난 그 믿을 수가 없는 게, 한번 우리 그 대표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여기 우리 서울에 평균적인 아파트 평균적인 집값이 얼마 정도 된 거라고 보세요. 얼마 정도죠? 저 잘 모르는데. 아, 왜 이러세요? 강남은 지금 뭐 5, 60억도 한다는데. 아,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싼 것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12억, 13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 정도면 비싸게 부른 거 아니죠, 그죠? 싸게 부른 거예요. 어쩌면 최근에 더 올랐어요. 그럼 평균적인 연간 가계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좀 안 돼요, 사실은. 최근 통계청 자료에 보면. 그럼 12억 5천 나누고 5천 하면 얼마 돼요? 딱 25배 나와요. 그럼 제가 그럼 뻥튀기 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제적인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건데, 그냥 계산해봐도 답이 그렇게 나온다. 일단 첫 번째,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다.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사람들이 없다. 근데 그래도 내 돈 가지고 계속 살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이게 부동산 쪽으로 우리가 계속 몰빵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서 GDP 대비 100% 넘었어요. 정말 19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렇죠. 근데 가계소득으로 보면 가계소득은 또 달라요, GDP하고. 그걸 말 그대로 개인 가계들의 소득 대비로 하면 이게 한 150%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로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가계소득 대비로 그걸 자꾸 비교해서 그걸 추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소위 얘기하는 가계부채 비중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명목 GDP, 그러면 그건 물가 상승 분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 소득 상승, 뭐 지난해 1.4% 성장했고 올해 뭐 2.5%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뭐 물가가 2% 상승한다 그러면 한 4-5% 정도 가계부채 올려도 더 증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계 소득으로 보면요 이미 명목도로 실제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집값만 띄우면서 계속 부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정부가 그렇게 계속 돈 빌려가지고 집사라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집을 누가 삽니까? 40-50대가 사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저축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은 자기 돈 가지고 그 돈 빌려가지고 우리 사는, 그것도 한 30년 만기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 이걸 다 30대한테 사라고도 하고요. 20대한테도 사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50년 만기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DSR 적용도 안 시켜주겠다. 금리도 또 낮춰주겠다. 이렇게 사라고 하는데 그 젊은 애들은 무슨 죄를 졌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럼 결혼하고 어휴 잘 됐다 집 사나요? 그것 때문에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집값이 안 올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띄우지 못한다. 그럼 경제적인 요인이 그럼 어떨 거냐는 건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 가격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수요를 생각해보면 일단 수요라는 게 뭐예요? 아파트를 누가 많이 이제 수요를, 결국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를 많이 수요를 할 거 아니에요? 전체
가구가 뭐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근데 갖고 있는 집은 위에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에서 5,100만까지 올라가면서 두 배로 뻥튀기 하면서 그것도 서울로 대도시로 자꾸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막 젊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두 자릿수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얼마 전까지라도 저도 한 자리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대로 떨어졌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0년대 중반이면 이게 0%대로 갈 거고, 40년대 중반이면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도 줄고, 그죠? 그것도 이제 절대 소위 얘기한 수요를 많이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젊은 인구가 줄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도 줄고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소위 경제 성장률, 가계소득 증가율도 이게 증가하지 않고 도리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거의 마이너스로 현재 가고 있는데 어떻게 늘겠냐. 그러면 이제 유일한 하나 방법이 유동성이 풀리는 건데, 그건 2020년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한국은행 이창렬 총재도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절대 집 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경제학자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다가 ADB에 거기 치프 이코노미스트로 있었다가 IMF에 국제통화기금에 소위 아태 지역 국장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겪을 때 담당 국장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분이 IMF 하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 경제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가계부채 너무 높으니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해가지고 신문기사가 쫙 나왔던 게 있었죠.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믿는 거고, 정부는 계속 또 더 집값 띄우려고 하고, 그래서 금리를 갖다 올리지 않고 동결하니까 도리어 아쉽다고 그러고. 아쉽긴 누가 아쉬워요. 도리어 한국은행에서 아쉽죠. 계속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으니까 낮춰줘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집값 띄우고 가계부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은행 총재라도 아니면 금통위원이라도 그걸 어떻게 불쏘시개를 또 만들어줘요. 금리를 못 낮추죠. 이게 한국은행 책임이냐 말이에요. 한국은행 책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 책임자,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